아, 끊임없는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공장. 아, 그리고 성공과 돈에 대해서는 이분에게 물어봐라. 아, 이영곤 교수님의 공개 세미나 5탄. 2021년 신축년 코로나와 손잡는 방법을 강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권입니다. 이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 이렇게 소개해주니까, 뭐, 어깨 힘이 들어가네요. 막. 진짜 이 명절 전날에 이렇게 진짜 많이들 들어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그, 이, 본의 아니게 이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사태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지면 먼길 이렇게 운전해서 가셔야 될 원래 날인데, 네.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이렇게 또그 덕에 또제 강의도 좀 이렇게 들어줄 수 있고, 어떻게 좋게 생각을 하셔서, 긍휼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오늘 강의를 정말 열심히 한번 성심성의껏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현수 박사님이 소개해주신 것처럼 그 오늘의 내용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그 신축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어떤 내용을 할까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그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우울증, 예. 코로나들이 발생된 우울증. 그걸 넘었는데 코로나 블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못 참겠다라는 거죠. 그 정도까지 지금 많이 어려우신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러자도 또 이제 고향조차 못 내려가신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코로나 얘기를 한번더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알면은 좀 그래도 이렇게 감정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모르면 좀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같은 진짜 잘못하면 이제 분노로 표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이유라든지 이렇게 풀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잘 모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랄까, 그다음에 앞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코로나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지난 강의 AS예요, 이거는요. 예, 지난 강의 AS인데, 지난 강의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어요. 중국의 IT 상황과 한국의 IT 상황. 그 왼쪽에 보시면,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왼쪽에 디지털 차이나라고 써있는 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이분이 뭐냐면 중국의 거지입니다, 거지. 예, 중국의 거지인데, 거기 밑에 깡통을 보시면 깡통에 QR코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는 이게 거의 현금을 요즘 안 쓰고요. 이 핸드폰에 그 웨이싱이라 그러거든요. 중국말로. 위챗이라 그러는데 그 위챗을 이용한 페이.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을 이용한 페이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이렇게 심지어 접선도, 예, 거지한테 주는 접선도 이게 QR로 하거든요. 예, 이게 심지어 지금 사용량이 미국의 50배라고 합니다. 이 모바일 결제액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IT 강국인데 훨씬 중국보다 빨랐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키오스트라고 해서 키오스트. 예, 이게 저기 맥도날드 같은 데 가시면 이게 안에 사람이 주문을 안 받고 터치패드로 주문을 받는 거. 이걸 키오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키오스트 자체도 어르신들이 잘 사용을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예. 어느 중국은 이게 진짜 IT 상을 못 받는 거지도 이게 이걸 쓰시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경각심을 이렇게 드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경각심만 이렇게 드리고 답을 안 그렇게 드리는 게좀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한 가지 팁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거 하나 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볍게. 여러분 이런 모습 보셨죠? 어느 상점에 가면 노랗게 이렇게 마크가 있어가지고 무슨 페이, 카카오페이거든요. 카카오페이랑 이렇게 바코드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어느 상점 가시면은 카페나 이런 데 가시면. 그러면 핸드폰으로 저렇게 해서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 해보신 분 계실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분이 아마 안 하시고 그냥 저기 신용카드로 결제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핸드폰 다 들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핸드폰 혹시 지금 노트북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핸드폰을 한번 지금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카카오로만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카카오, 어느 한 분도 관계가 없습니다. 카카오 어플 한번 실행을 해보신 상태에서요.
혹시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면 같이 화면에 비춰주시면 좀 같이 하기 좋으실 것 같은데. 예, 이게 들고 계시면서 카카오톡을 쓴 상태에서 뭐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흔드세요. 그냥 흔드시면 바로 여기에 그 QR이 바로 뜹니다. 지금 여기 제 자료에 공유자료에 나와 있는 바로 저 화면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이 이 화면이 바로 아까 여기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이렇게 그이 남자분이 찍고 있는 그 상대방 카메라 상대방 그 QR에다 갖다 대면 이대로 결제가 되는 게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단지 카카오톡에다 카카오페이 이제 그 신청을 해놔야 됩니다. 예, 신청을 해놔야 되는데 그 과정만 사전에 해놓으시면 흔들기만 하면 바로 결제가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보여드린 예를 들면 그 우리 구세군 남비도 이제 제로페이가 됩니다. 근데 카카오페이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긴 제로페이가 되더라고요. 그럼 제로페이는 또 제로페이가 되는 또 어플을 뜨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다 쓰시니까 제가 카카오톡을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밑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코드 스캔이 지금 이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내 프로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프로필을 만약에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여기 내 프로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QR이 뜰 겁니다. 이렇게. 예.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화면이 이게 저의 내 프로필이거든요. 저랑 지금 카카오톡 친구로 맺고 싶으신 분은 이걸 지금 QR로 찍으시면 저랑 친구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의 그 카카오톡 상에서 친구를 맺거나 나를 알리고 싶을 때 이걸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친구나 괜히 뭐너 번호 뭐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같이 계시면 한 사람이 이걸 띄우고 한 사람은 QR 스캔으로 딱 찍으면 둘이 친구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송금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눌러보시면 같은 QR인데 약간 모양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보면 금액 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누지인님한테 만 원을 받을 게 있어. 예, 오늘 밥을 같이 먹었는데 이제 1대1로 이제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2만 원짜리 먹어서 만 원을 내가 받아야 돼. 그랬을 때 요즘은 현금 잘안 갖고 다니시니까 예. 계좌번호 묻지 마시고 여기다가 금액 만 원을 치셔가지고 딱 누지인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누지인님은 이걸 딱 QR로 찍으면 일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길거리에서 그 노점상을 만약에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호떡을 파신다. 호떡 한 봉지에 만 원, 예를 들어서 뭐 오천 원이다. 아닌가요? 한 이천 원 하겠네요. 이천 원이다. 그럼 이천 원짜리를 미리 우리가 찍어서 이걸 프린트해가지고 다운로드 되거든요. 화살표 있으면 다운로드 있습니다. 화살표 여기. 다운로드해서 그 프린트해서 포장마차에 딱 붙여놓으면 그걸 찍으면 결제가 되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노점상 분들이 이걸 잘 활용을 못 하세요. 실제로 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면 제가 알기로는 세금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세금이 아니라 그 뭐죠? 수수료. 카드 수수료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더 유리하거든요. 예. 네. 근데 저같이 이제 현금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붕어빵을 먹고 싶은데 붕어빵을 못사 먹죠. 현금만 받으시니까. 근데 이거 넣으면 제가 사 먹잖아요. 예. 매출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처음에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맨 오른쪽에 결제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요건 조금 더 심화되어 있는 코스인데 이거는 제가 결제 내역도 다 나와요. 검색하면서 결제 내역이 다 나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다. 단지 흔들기만 하면 되는 기능이 있었다. 예. 이걸 한번 요번 기회에 아신다면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예, 소기의 목적 하나, 덤으로 하나, 팁 하나 배우셨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로 또 요즘 이게 상점 들어가시면 방문 그거 이름 써야 되잖아요.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뭐 이게 뭐 발열 있다 없다 이거 써야 되잖아요. 그거 체크인 귀찮잖아요, 사실. 그래서 QR 체크인을 하실 거예요. 근데 QR 체크인이 꼭 카카오톡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네이버로 하셔도 되고, 뭐 패스라는 걸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인증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카카오니까, 이제 카카오 방법을 알려드리면, 카카오톡 실행하셔가지고, 여기 화면 보시면, 아래쪽에 하나, 둘, 세 개에서 세 번째 걸 클릭하시면요, 위에 이렇게 뭐 뉴스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그럼 그때서 맨 왼쪽으로 가시면,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때 밑에 보시면 QR 체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기다 이제 맨 처음 하실 때는 동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적어서 보내면 전화번호에서 인증 문자가 와서 문자에 넣으면 그 다음에 자기의 QR이 나와요. 그럼 요거를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오른쪽에 요것 좀 갖다 대면 이제 그 상점에 들어갈 때안 적어도 되는.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조금 복잡하고 길죠. 예. 그래서 그냥 손을 쓰는 게 낫다고 그냥 적으시는 분도 물론 계신데. 예. 또 그래 또한 가지는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어디로 누르시는지 가네요. 여기에 QR 체크는 여기 조그맣게 또 있습니다. 아이콘이. 굳이 여기서 QR을 안 찾아가셔도 여기 QR 체크만 누르면 바로 여기 단계로 넘어가고요. 여기 네 번째 걸 눌러도 맨 오른쪽에 네 번째 걸 눌러도 여기에 QR 체크인이 현관에 있습니다. 좀 많이 쓰시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신 분은 뭐 확인하시고 모르셨던 분은 알고 가시면 예, 편하시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예, 본론 들어갈게요.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 요즘 뉴스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변이가 발생됐다. 변이. 예. 코로나의 변종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뭐 저기 전 세계 변종이 거의 다 이제 이미 들어왔다 우리나라에. 예, 아직 많지는 않지만 발견은 다 됐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변종이 지속력이 두 배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존에 우리 그 바이러스나 아니면 출국을 하거나 이러면 15일 동안 격리를 했었잖아요. 15일 동안. 근데 그 15일이 아니라 이제는 30일을 격리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변이가 상당히 골치아파지는 좀 상황이 됐고요. 더큰 문제는 전파력이 1.5배래요. 코로나만 해도 엄청나게 변이가 심하게, 아니, 변이란다. 전파가 심하게 됐는데 거기 1.5배나 더 심하다고 합니다. 잘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전망이 나와요. 오는 3월, 4월이면 4차 대유행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오히려 저희는 이제 2월달, 이번달 이제 설 끝나고 나면 예방접종 시작되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이제 좀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 변이 때문에 잘못하면 4차 대유행이 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지금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우울하지 한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올해는 좀 이제 좀 풀리고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 또 올해도 작년처럼 사람들 못 만나고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바이러스도 생명체거든요. 사람 모든 생명들은 다이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살아남으려고. 사람도 물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이 백신을 놓는 순간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또 자기가 살겠다고 또 변종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요. 예전에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 전 세계로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냐면 우리 남한 인구예요. 5천만 명이 돌아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 우리 조선도 우리나라도 어마어마, 그때 인구의 3분의 1인가가 돌아가셨어요. 3분의 1인가? 예, 그 정도 돌아가셨어요. 숫자상으로는 숫자가 적지만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그때. 예, 그 정도로 심한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매스컴이 없어서 잘게, 그 당시는 몰랐던 거죠. 예. 근데 문제는요, 이 독감에 대한 백신이 나온 다음부터 변종이, 큰 변종만 네 종류가 나왔어요.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소련 독감, 신종플루.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맞으시는 독감 예방주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표적인 네 가지, 총 다섯 가지 이 독감 중에서 또 거기에 마이나 변종이 돼 있는 걸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학자들이 그중에서 올해 유행할 거한두 종목, 세 종목 정도를 놔주는 게 독감 예방주사입니다.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나는 올해는 아무 독감도 안 걸릴 거야가 사실은 아니에요. 예. 예, 예측해서 그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거로 사실은 맞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얘 백신이 나오면 자연 발생보다 오히려 변종이 더 쉽게 만들어진다라는 건 이미 역사로 나와 있는 거고 이게 바로 팬데믹의 역설입니다. 팬데믹 역설이라는 용어로 이미 나와 있는 단어예요.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이미 변종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변종이 빨리 나오느냐, 아니면 변종보다 더 빨리 우리가 예방 접종을 맞아서 백신을 맞아서 모든 항체가 생겨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느냐가 서로 싸우는 거죠. 예, 그 현상이 이제 속도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속도전 이제부터 실제로 이 코로나19라는 말 자체도요, 우리 사스란 말 들어보셨죠? 메르스란 말도 들어보셨고 이게 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의 대표적인 지금 변종이 일어난 거예요. 코로나 사스 1종, 사스 2종
메르스, 그 다음에 또 몇 번부터 해서 몇 번이 변형된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코로나19가 나온 거죠. 예.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불안을 넘어서 이제 분노가 조금씩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코로나는 왜 생겨가지고 도대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 제가 예전 강의 때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불안함은 사실을 갖고 해소가 되는데 이 분노가 느껴지는 거는 진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왜 그런지가 밝혀져야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되기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요? 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최근의 강의입니다. 작년, 아니 작년이래. 지난주 6월, 지난주 목요일에요. 그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이 코로나에 관련된 아주 그 대학교의 아주 유수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무려 5시간을 거쳐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그걸 듣고요. 거기에 첫 번째 강의, 바로 그 강의가 바로 이 우리나라의 그 생명공학의 1인자라고 하시는 이화여대의 최재천 교수님의 강의였어요. 근데 이 강의 내용이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즉, 이 지구상에 서로 협력하지 않고 살아남은 종족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죽었다라는 거죠. 멸종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에 코로나 걸린 분이 1억 명이래요. 1억 명. 그러면 지금 인구가 지금 78억이거든요. 그러면 80명 중에 한명 정도가 지금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 그 정도고 지금 돌아가신 분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스페인 독감에 비해서는 솔직히 숫자는 적죠. 돌아가신 분이. 이거 뭐 그렇다고 다이나 말씀드릴 뜻은 아닌데. 이게 또뭘 암시하냐면요. 쉽게 잘 퍼지는 바이러스일수록 치사율은 사실 낮습니다. 예, 확률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치사율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도 자기가 숙주가 살아야 자기도 살기 때문에 오히려 영리하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잘 옮기는 대신 그 숙주가 죽지 않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점점 이 팬데믹은 점점 그런 쪽으로 강하게 더 변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이가 벌써 1.5배로 또 전율이 세지죠. 예, 그런 걸 참고를 하신다라면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진짜 어디서 온 거지? 라는 거. 이미 작년에 이미 발표가 됐죠. 바로 이동물을 통해서 왔다고 합니다. 뭐 박쥐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 공식 발표는 박쥐가 바로 이동물이에요. 근데 이동물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기사를 읽으신 분은. 바로 천상갑이라는 동물입니다. 이 멸종위기의 동물인데요. 이 동물이 중국에서는 이 지금 등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딱딱해 보이는 비늘. 이 비늘이 아주 인기 있는 한약재래요, 한약재. 야, 그 천상갑을 잡아다가 이 비늘을 벗기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후베이성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 후베이성에 그분이 그날도 이제 그 여기서 비늘을 벗기고, 근데 그날따라 이제 그 체액이 흘러나왔는데 그 체액이 바로 코로나19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감염이 되시고, 그분은 뭐, 당연히 하루 일과를 마쳤으니, 또 일당도 벌었으니, 시장에 가서, 예, 우한 시장에 가서, 거기서 장을 보고,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이 진원지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면, 과연 이 천상갑이 문제라고 우리가, 천상갑을 미워해야 되는 걸까요? 천상갑 때문에 우리가 옮았으니,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아주 명쾌하게 던져주신 내용이 있어요. 왜 바이러스가, 원래는 동물에게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넘어왔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냥 잘 몰라서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남개발을 많이 해서 동물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져서 넘어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생물 다양성 불균형이 깨져버렸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구에 인류만 사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들이 살잖아요. 인류가 우리 지구에 나타난 게 20만 년 전이랍니다. 20만 년 전. 근데, 인류가 인구가 갑자기 팍 늘어난 시기가 바로 농업이 시작했던 때라고 하죠. 이렇게 농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우리도 동물과 똑같았죠. 서로 동물과 싸워서 잡아먹고, 이렇기 때문에 개체 수가 많지가 않았는데, 농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음식을 자급자족하고 더
살을 많이 낳을 수가 있게 돼서 갑자기 이거 확 늘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1만 년 전입니다. 1만 년 전. 근데 이 그래프, 오른쪽 이 그래프를 보시면 1만 년 전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무게와 사람의 무게를 비교를 해보면 사람이 몇 퍼센트였을 것 같습니까? 딱 10%도 아니고 1%였습니다. 99%가 다른 동물이었고요. 1만 년 전에는요. 1%만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농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 1만 년 후에 지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78억 명 곱하기 70kg 정도 그 무게 그거에다가 우리가 가축으로 기르는 밑에 있는 사진에 있는 소, 돼지, 닭, 그 외에 개, 고양이 뭐 이런 가축들. 이 가축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무게를 딱 쟀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프 이렇게 올라갔죠. 98%가 사람입니다. 나머지 2%가 나머지 동물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지금 이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뒤집혀 버린 거, 역전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러스가 동물에 사는 바이러스가 99였다가 1로 줄었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숙주가 없잖아요. 자기 살 마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과감하게 개척을 떠나는 거죠.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와서 옮겨간 게 어디예요? 떨어진 게 그냥 99%, 98%가 어디예요? 사람이나 사람이 기르는 가축. 그 조류독감 맨날 나오고 뭐 돼지독감 나오고 예, 사람한테 코로나까지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게 블루오션인 거예요. 지금. 예. 자기가 살던 그 동네보다 훨씬 99배 많은, 98배 많은 이 지금 지역이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원인이 그 걸린 그 청산갑이 원인인 건가요? 아니면은 인류가 원인인 건가요? 따지고 보면 인류가 원인인 거죠. 예. 그 부분을 정확히 숫자로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 독감이 발생된 이후로 2003년에 사스, 5년에 조류독감, 9년에 돼지독감, 12년에 메르스, 14년 에볼라, 15년 자카르타 바이러스, 그 다음에 코로나. 이렇게 매년 지금, 매년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고 있죠.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지금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너무나 동물들을 다 이렇게 축소시켜서 몰아내버려서 예, 우리한테 다 넘어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예. 만약에 이제 정말 다행인 거는요. 어찌됐건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다들 놀랍니다. 백신이 이렇게 인류가 힘을 모으니까 1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사실은. 최소 5년 이상 걸려야 되는 건데 1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맞고 있고요. 맞게 될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맞아서 우리가 만약에 낫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누구의 승리일까요? 바로 생명과학의 승리죠. 생명과학의. 진정한 생명과학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이 어떤 거죠? 원래 그 세균이나 원래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혹은 희석을 해서 사람 몸에 넣어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그걸 이겨내서 살짝 앓는 거죠. 그 병을. 살짝 앓고 그걸 이겨내서 몸에 항체가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 방식의 백신이고요. 요즘 백신은요.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메신저 RNA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DNA를 분석해가지고요. 이런 생체가 좀 이따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정보를 가지고 항체를 만들어. 이런 식의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요즘 맞는 백신으로 실제 그 코로나19가 걸릴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합니다. 예. 일부 뭐 지금 접종을 받고 나서 뭐 돌아가신 분들 계시다는 뭐 일부 기사도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많이 적은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그 생명과학의 진보죠. 예. 메신저 RNA라는 걸 넣어서 만드는 그런 백신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백신의 종류가 이렇게 많대요. 실은. 이 지금 화학적 백신이 가장 지금 많이 쓰는 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백신이 없어서 하고 있는 백신이 바로 행동 백신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고 사람 거리 두기. 전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봐요. 바로 면역 증강입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집에 계시더라도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분 잘 챙겨 드셔서 몸에 뭐에 면역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부분을 별로 강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중국은 이미 작년 초부터 국민들한테 비타민C하고 유산균 이거 챙겨 먹어라. 면역이 올라간다. 이렇게 정부에서 오히려 그걸 광고했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그게 또 이제 기업가의 어떤 또 이권 이런 거가 또 오해를 살까 봐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냥 살만 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열심히 운동해서 면역을 오히려 만드셔야 될 시기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들어오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면역을. 그게 행동 백신이 돼야 될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생태 백신, 생태 백신. 바로 우리가 망쳐놓은 생태계의 지금 이 밸런스를, 이 원인을 알았잖아요, 이제. 원인을 알았다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 인류가 이 이미지를 갖고요. 생태를 돌려놓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근본적인 팬데믹 사태의 진전을 볼수 있는 거죠. 당장 지금 백신 나와서 이거 잡았다고 해도요, 분명 또 변종 나오고 또 변종 나와서 또 분명히 팬데믹이 올 겁니다. 예, 이거는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아까 그 데이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더 강력한 놈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 동네를 만들어줘야죠. 살 동네를 동물들이 다시 많이 번성해서 걔네들 같이 살아라. 굳이 사람들 올 필요 없게 만들어줘야 걔네들이 떠나죠. 예,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죠. 근데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죠. 이것까지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요. 인류가 세계를 정복한 이유가 바로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인류만 세계를 정복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곤충 중에 개미도 지구를 정복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미란 책도 있죠. 그 우리랑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이게 지금 안 보이는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없는 것뿐입니다. 예,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 78억 명의 몸무게보다 이 개미, 지구에 살고 있는 개미를 저울에 올려놓으면 더 무겁대요. 예, 그 정도로 개미가 더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두 개의 공통점은 다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를 이루고 있다. 근데요, 결국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근데 왜 만물의 영장이 됐는가? 바로 독특한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독특한 진화가 뭐냐면요. 만약에 침팬치가 우리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DNA가? 뭐 98%가 똑같다든가? 그렇지 않아? 근데 침팬치가 만약에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뭐 건물 안에서 뭐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옆 동네 옆 무리에 어떤 그못 보던 침팬치가 문을 탁 열고 카페에 들어와. 침팬치가 어떻게 할까요? 공격을 하죠. 예, 이방인이 들어갔으니까요. 예, 동물의 본성이죠, 본능이죠. 예. 근데 사람은요, 유일하게 동물 중에 유일하게 자기 무리가 아닌 사람과 협력을 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길거리에 가다가 외국인 들어왔다고 외국인 패지 않잖아요. 예. 우리 카페에 있다가 갑자기 옆 동네 카페에 사람이 왔다고 그 사람들이 내쫓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디서 오셨어요? 어유 잘 오셨어요? 하면서 오히려 교감을 막 맺어가고 관계를 맺어가죠. 그게 바로 우리 선조들이 해놓은 동물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진화의 독특한 진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넓게 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구를 정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바로 이 사진. 동물의 눈에는 흰자가 없습니다. 항상 경계를 하거든요. 배타적이거든요. 그래서 음흉합니다. 근데 사람의 눈은요, 내 폐를 보여주는 거죠. 나 옆에서 왔어요. 맞아요. 멀리서 왔어요. 그래요? 근데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럼 나 물건 받고 싶다. 그래서 무역도 발생이 되고. 같이 협력할 방법을 찾고. 예. 이게 바로 그 진화가 돼서 사람의 눈에는 흰자가 있고 동물의 눈에는 흰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폐를 안 보여주고 사람은 폐를 보여주고. 근데 요번 코로나 사태 때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실 95%의 돈이 부자들, 5%의 부자들한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자들은 팬덤이 탁 터지자마자,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부자는 보트를 타고 무인도로 피신을 갔었대요. 금방 끝날 줄 알고. 갔다가 이제 잠잠해지면 돌아오려고. 예. 그랬는데 이게 웬걸? 지금 2년이 지나도 안 끝나잖아요. 예. 그다음에 기분 다시 돌아왔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아주 중요한 인류의 정말로 좋은 교훈을 안겨준 거예요, 이 코로나가. 그게 뭐냐면요. 그 부자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 혼자 돈 많다고, 나 혼자 깨끗하게 방역 잘하고, 나 혼자 좋은 데만 있다고 내가 안 걸리는 게 아니구나. 결국 내가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나와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는 나보다 좀 가난한 사람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건강하게 잘 살아야 내가
오래 잘 살 수 있구나를 깨우치게 한, 몸으로 깨우치게 한그 계기가 됐죠. 전 세계의 갑부 중에 갑부가 바로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 걸렸잖아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예, 그 뭔 나라 망신입니까? 예. 그것처럼 그게 바로 돈과 이제 부와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는 돈 많다고 안 걸리고 돈 없다고 걸리고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공존, 공생, 협력이 강화된 거예요. 바로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었죠. 이런 격언이 있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근데 멀리, 길게 가려면 같이 가라. 예. 바로 이게 다시 한번 느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수동적인 어떤 자연 보호나 이런 것들의 수동적이 아니라 이제 공감을 갖고 연대를 이루면서 이제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고, 더 이거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그 다음에 이런 코페티션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협력이 중요하다. 예, 이게 강조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박쥐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겪게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바로 이 박쥐마저도, 이 흡혈 박쥐는 외부에서 피를 흡입하고 오면 집안에 있는 못 먹은 박쥐들한테 다 괴어서 먹여준대요. 왜? 나 혼자 살면 안 되고 공존해야 된다는 걸 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여기 오히려 그 숙주인 박쥐한테 오히려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번 기회에 우리도 예,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좀 전까지는 제가 인류의 서로 공용존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번 기회에 더 나아가서는 바로 뭡니까? 공감. 누구랑 공감을 해야 되냐고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과도 공감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바이러스하고도 공감을 해야 된다. 바이러스하고도 공감.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코로나와 손잡는 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코로나와 손잡는 바로 그 내용을 제가 사실은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나는 미생물과 산다라는 김응빈 교수님의 책인데요. 생물학자시죠. 예. 근데 이 책 표지를 보시면 지금 그 어떤 이게 바이러스처럼 생긴 애하고 사람이 맥주를 잡고 같이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맥주가 혹시 미생물의 배설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맥주, 알코올이 바로요, 효모의 배설물이잖아요. 그 발효가 바로 미생물이 먹고 싼 게 바로 알코올이거든요. 그게 식초도 되고요. 우리 음식이 다 그런 거. 우리 몸속에는 대장균,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먹고 뱉어놓은 배설물들이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이죠. 비타민 B도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예. 즉, 이 표 한번 보실까요?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요. 동물이 출현한 게 9억 년 전이고요. 인류가 출현한 게 20만 년 전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요. 모두 미생물만 살고 있던 시대였어요. 미생물만. 그러면 미생물만 살고 있던 그 시대를요. 만약에 지구 역사를 24시간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밤 9시까지는 미생물만 살고 있던 지구예요. 근데 밤 9시가 되자 어느 날 갑자기 동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나타난 저 20만 년은요, 지구 역사로 치면 5분밖에 안 됩니다, 5분. 예. 갑자기 최근 5분에 인류가 폭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 수많은 동물을 씩 없애서 1%만 남겨놓고 생태계를 막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바로 미생물한테 인간이 팬데믹이었던 거죠. 좀 공감이 되시나요? 예. 오히려 이 긴 기간, 또 우리는 지금 몇 년간 고생하고 있지만 이 미생물들한테는 인간이 20만 년 동안 팬데믹을 준 거죠. 걔네들한테 쇼크를 준 거죠. 못 살게 만든 거죠. 사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지구의 주인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원인을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면 돌려놓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지금 미생물의 개수가 1조 종이 넘습니다. 이 미생물이란 건 뭐냐면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뭐 그 곰팡이 이런 종류들 까지 같은 미생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린 공생을 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 우리 몸무게, 지금 내 몸무게의 2%는 미생물의 무게입니다. 이해하세요? 내 몸에 미생물이
심지어 바이러스, 유익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없으면요, 우린 죽어요. 예.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미생물이 지구상에 사라지면, 만약에 코로나19를 없애겠다고 정말 코로나19를 다 죽이는 조치를 취해버리면, 우리도 죽어요. 예.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결론의 빨간색 글씨입니다. 코로나도 미생물이에요. 예. 코로나 퇴치가 아니라요,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와 사이좋게 함께 살기를 찾는 게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닐까라고 바로 이 김용민 교수님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부터 이 책을 써놓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최근에 이 책이 다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이번 기회에 인간의 이 오만함, 그쵸? 예, 지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었던 거죠, 절대로. 예. 근데 이 인간이 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올해 팬데믹이라는 걸 이해를 하신다라면, 또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신다라면, 이 코로나를 무조건 죽이겠다고 달려붙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살긴 살아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제가 타이틀에 적어드린 코로나와 손잡는 법이 뭘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뭘까요? 이제 대충 알겠는데, 당장 자연보호 어떻게 하지?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분리수거 잘하는 거. 그렇죠? 분리수거 잘해서, 예. 제가 계속 오죽하면 제가 분리수거 하는 법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저제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세요. 예. 분리수거 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카페에 가서도 일회용 컵안 사용하고 텀블러 들고 가서 텀블러로 한다라든지. 뭐 요런 종교, 요런 것들이 전 인류가 다 그렇게 한다라면 그게 쌓여서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몰라서 분노가 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알고 나면 아 일단 좀 이해가 되신다라면 그러면 조금 더 수련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좀 조금 더 수련한 마음으로 지금 비록 편하지 않은 예, 설 연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앞으로 그냥 이 방법 알았으니 원인 알았으니 코로나 앞으로 잡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모두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생태 백신 꼭 만들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